코트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 두 개를 공격과 수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기준선 1입니다. 코트를 좌우로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기준선 2입니다. 코트를 높다, 낮다로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볼이 있는 곳을 볼사이드라고 하고 볼이 없는 곳을 위크사이드라고 하는데 볼사이드에 도움수비 2명, 위크사이드에 1명, 볼사이드에 도움수비 1명, 위크사이드에 1명이 있습니다. 수비자 3은 페인트박스에서 멀리 떨어져 도움수비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준선 2를 추가하게 되면 높은데 1명, 낮은데 1명이 됩니다. 이제 NBA 선수들이 도움수비를 읽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선 1, 2로 파악해보면 화면에 도움수비 2명은 낮게 설정되었고 따라서 오픈 스페이스는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거침없이 오픈 스페이스 방향으로 드라이브하여 덩크를 찍습니다. 기준선 1로 파악하면 화면의 도움수비 2명은 위크사이드에 설정되었고 오픈 스페이스는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볼을 잡고 가장 먼저 도움수비 위치를 파악하면 오픈 스페이스는 그냥 파악됩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멋진 NBA 하이라이트 장면을 연출합니다. 도움수비 2명은 낮게 설정되었고 오픈스페이스는 미드포스트 부근에 설정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코치가 확 취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득점되어 다행이지 카이리 어빙의 무리한 돌파 장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에게 킥아웃 패스해야 했습니다. 이제 킥아웃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수비 2명은 낮게 설정되었고 볼 스크린을 받으니 미드포스트 부근에 오픈스페이스가 설정되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도움수비의 움직임을 읽고 멋지게 킥아웃 패스합니다. 도움수비는 위크사이드 낮게 한 명이 설정되었고 오픈스페이스는 하이 미드포스트에 넓게 설정되었습니다. 수비를 뭉치게 만들어 놓고 킥아웃 패스하는 루카 돈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도움수비 3명은 높게 낮게 설정되었고 오픈스페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루카 매직이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수비를 뭉치게 만들고 킥아웃 패스하는데 넓은 시야, 빠른 판단력에 루카 돈치치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볼 공격자가 도움 수비를 읽고 드라이브, 무리한 드라이브, 드라이브, 킥아웃 패스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라패스 장면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수비 2명은 높게 설정되었고 1명은 낮게 설정되었지만 페인트박스가 텅텅 비었습니다. 벤 시몬스가 스크린 슬립 후 텅텅 빈 페인트박스로 롤하고 라패스를 받아 덩크로 마무리.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론조볼의 라패스. 조금 다른 형태로 코너에서 커팅하는 선수에게 라패스. 루카 돈치치의 넓은 시야가 확연히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오프볼 공격자가 순간 발생하는 오픈 스페이스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수비자 뒤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도움 수비자 뒤에서 움직이면 작은 오픈 스페이스라도 공략할 수 있으니 농구 동호인이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백스크린 받아 오픈 스페이스로 컷인. 오픈 스페이스는 온볼 공격자뿐 아니라 오프볼 공격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오프볼 공격자는 볼이 없을 때 이 공간을 잘 공략해야 합니다. 이제 지미 버틀러가 얼마나 뛰어난 오프볼 공격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비자 뒤에서 오픈 스페이스로 침투하기 위해 타이밍을 잡는 지미 버틀러가 인상적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 오픈 스페이스가 곧 공격할 지점입니다. 2. 도움 수비자는 그곳을 순간 움직여 방어하게 됩니다. 3. 그러니 온볼 공격자는 오픈 스페이스를 공격하기 위해 먼저 도움 수비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4. 그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꼭 기억 바랍니다. 기준선 1, 2. 5.
오프볼 공격자도 오픈 스페이스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비자 뒤에서 오픈 스페이스로 움직이는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